부총리님. 네. 그 예배 타당성 조사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정부 재정을 투여하는 데서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목적이잖아요. 예. 가능한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깊이 잘 모르겠는데 예, 무슨 말씀 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양평 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021년도 4월 달에 예타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리고 또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군수로 이제 당선된 이후에 갑자기 총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예타 시점에서는 총점이 양평군 양서면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 후에 이게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강상면에는 대통령 처가 김건희 여사와 또 그 최은순 그 장모의 땅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 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타를 하게 되면은 되게 그 예타의 시에 제출되어 있는 사업 계획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죠. 예. 그런데 예타 이후에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종점이 바뀌면은 사실 이제 BC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유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여하튼 국토부와 양평군이 협의하에 예타 후에 종점을 바꾸고 노선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건 좀 상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절차에 관해서 하나하나 정밀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언론에 지금 엄청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인데 더더구나 예타의 주무부서인 부총리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사업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선 시점이에요.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국민의힘 군수 취임과 동시에 국토부와 협의돼서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 노선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그 장모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땅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에서는 두 배 이상 땅값이 올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약 1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국비 사업이죠. 결국 국민 혈세 1000억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부가 우리 부총리께서 늘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도 그냥 입만 열면은 재정 건전성 얘기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정부가 국토부와 양평군이 합작해가지고 대통령 처가가 있는 땅 쪽으로 종점을 옮겨서 이익을 주는 그래서 국민의 혈세 1000억을 더 드려야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국민들 시각에서는 정부가 되게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 경제 살리기를 국민들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김건희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대통령은 입건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 부인의 입건 카르텔 이걸 척결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그 부분 관련해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기재부 사전 협의가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잘 알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국토부에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관해서 보고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고 관련 국토부 장관은 그 의혹에 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무슨 관련성에 의해서 뭐 종점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부에서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국토부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와 양평군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매 그냥 그 대통령이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당에서 이미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민생 예산 추경을 얘기할 때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쉽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배반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예, 의원님께서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 또 의원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 의혹을 제기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가 각 지역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당초의 노선 변경 그 사 이후에 주민들이나 주변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일부 노선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하기에 이 정부에서 특별한 그런 압력에 의해서 무슨 노선이 변경되고 또 그런 작업을 한다. 저는 그게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1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엄밀히 다시 보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받고 그다 기왕에 사업하는 것 같으면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진정성 있는 요구였는지 그런 부분에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해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오해하거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나 또는 정부가 해명하기보다는 국정조사나 감사원에 감사를 해야 될 사안. 이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양평에 수없이 많은 넓은 땅이 있고 많은 분이 계시는데 너무 지나친 의혹 제기보다 한번 저희들이 관계부처에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